그때는 지금처럼 팬지를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콘서트표를 하나 받기 위해서도 은행에서 줄을 서야 되고. 은행에 간다고요? 네. 은행에서 팔았어요. 네. 아,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제1은행이죠? 네. 제1은행에 가서 그 입금증을 내면 그 표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지방패는 못해요. 왜요? 지방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네. 서울의 언니들을 아는 언니들을 꼭 둬야 돼. 어떻게? 아~ 조금 뭐 발빠르고 오지랖 넓은 언니들. 네, 그런 언니들을 딱 둬서 그래서 좀 좋은 자리를 빨리 받기 위해서. 아~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파는 줄 저도 몰랐어요. 은행에서 팔았대요. 아, 이게 신기하다. 콘서트 하면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왜? 티켓팅을 할 줄은 몰라요. 인터넷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서. 네. 저, 예, 예, 예. 아, 콘서트 예매를 했는데 네. 강성훈 씨 콘서트로 예매를 했는데 비도 않고 네. 아 보이도 않고 아 보이도 않고 비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다음부터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조금 하긴 지금 슈퍼주니어 팬들도 아주머니 소리 듣고 뭐 할미 팬 막 이러네요 요즘. 할미 팬 뭐라고요? 할미 팬. 그러니까는 뭐 쌀한도 모르고 쌀한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저희 16년 만에 다시 재입덕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면 엑소 팬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쌀한을 한 오빠들이 먹냐? 아니면 우리 오빠는 개를 키우는데 개사료 하한을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아, 하는. 짠내라면서 너무 네. 감동적이네요. 네. 옛날이 더 재밌었어요. 팬 이렇게 맞아요. 하기가. 그래서 혹시 하다 하다 이런 것까지 해봤다 하는 거 있어요? 오빠들 때문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왜 어떡해요? 일단 콘서트장을 자기 차를 타고 온 언니들 너무 멋있었어요. 언니들한테 그게 싫었어요.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자가 운전으로는 언니들이 너무 멋있어. 재킷표 입에 물고.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으면 누구 한 분 차가 있잖아요. 네. 네. 나는 그 차에서 그렇게 사람 많이 나온 거 처음 봤어. 오늘 따자마자 했던 게 이제 오빠들 집 성지순례 했어요. 이제 대박. 내가 걸어서 가야 했던 곳을 내 차를 그랬지, 타면서 그랬지. 그런 것도 있었고 지원 오빠, 성훈 오빠를 좋아하니까 나는 남자를 만나면 은씨나 강 씨를 만날 거다. 아, 이거 또 뭐야? 은씨나 강 씨를 만날 건데? 네, 이제 노 씨를 만나니까 네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은강이가 어떻겠니? 내 이름이 은강이 아니면 성원이. 오, 성원이. 애기를 낳으면 은강이. 남자친구도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은장이야, 은장. 은장. 장수원의 저는 아, 여기 은장이. 아, 요걸로, 요걸로 은장. 트러블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은장이. 리스펙. 리스펙. 아, 이 정도면 리스펙이 돼야 돼. 예.